이터널 리턴 시즌 4 드디어 찾아온 빅 시즌에 맞춰 루미아 섬의 실험이 완전 새로워집니다. 다양하게 추가되는 실험 변수에 따라 루미아 섬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시죠. 시즌 4부터는 루미아 섬의 신규 실험 변수로 날씨 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날씨 효과는 연구원들에 의해서 매 실험마다 다르게 조정이 되는데요. 총 4가지의 메인 날씨 효과와 4가지의 서브 날씨 효과들이 각각 1개씩 설정됩니다. 날씨 효과는 실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험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루미아 섬 전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럼 메인 날씨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루미아 섬의 날씨는 맑음, 메인 날씨 쾌청입니다. 메인 날씨 중 쾌청은 루미아 섬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데요. 쾌청 날씨에서는 맑은 날씨에 의해서 더 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보이는 시야뿐만이 아니라 루미아 섬의 수풀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갑자기 들려오는 빗소리인데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메인 날씨 비입니다. 메인 날씨 중 비는 루미아 섬을 더욱 은밀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비가 내리는 소리로 인해서 주변의 소리가 더욱 가려지고 비를 맞은 수풀이 더욱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비를 맞으며 실험에 투입된 동물들은 아마도 조금 더 약해졌을 거예요. 갑자기 모래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메인 날씨 모래바람입니다. 날카로운 모래바람이 눈을 가리는데요. 시야가 조금 좁아진 느낌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따가운 모래바람은 왠지 상처를 더 악화시킬 것 같군요. 게다가 루미아 섬의 몇몇 곳에서 소용돌이가 발생됩니다. 다음은 왠지 익숙한 날씨네요. 다행히 익숙한 루미아 섬도 있었군요. 그리웠어요. 이런, 갑자기 주변에 안개가 생겼네요. 미니맵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고 있네요. 이번에 보여드리는 것은 서브 날씨 중 하나인 안개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침착하게 시야를 확보해야겠죠. 정말 벌써부터 긴장감이 엄청납니다. 저 앞에 있는 바람은 뭐죠? 오, 바람을 타니까 엄청 빨라졌는데요. 다음 서브 날씨 중 하나는 강풍입니다. 강풍이 부는 날씨에서는 이렇게 강풍지대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강풍을 타고 상대방에게 빠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엄마 깜짝이야. 흐린 날씨에도 벼락이 치는군요. 벼락에 맞으면 따끔하겠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날씨는 서브 날씨 중 하나인 벼락입니다. 벼락 날씨에서는 랜덤한 위치에 랜덤하게 번개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번개는 실외에서만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할 때는 실내로 대피해보자고. 이제는 진짜 원래 루미아 섬으로 돌아왔군요. 루미아 섬의 다양한 날씨들을 확인하셨나요? 저희가 이번 실험에서는 모든 날씨가 번갈아가면서 나왔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하실 실험에서는 게임이 시작될 때 한 가지의 날씨로 고정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있는 저건 뭐죠? 루미아 섬에 처음 보는 식물이 있는데요. 가까이 가서 한번 공격해볼까요? 오, 이 상쾌한 공기, 체력이 회복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힐링 스프레이입니다. 루미아 섬에 이곳저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활용하면 많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뭘까요? 유키, 한번 공격해볼까요? 수풀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군요. 반딧불 꽃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 식물의 이름은 반딧불 꽃입니다. 주로 위험한 시야 근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식물인데요. 반딧불 꽃을 사용하면 더욱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화분에 있는 건 식물인가요? 제 눈엔 버섯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건드려 볼까요? 포자 연막이 나타났습니다. 저 안에 숨으면 뭔가 좀 안전할 것 같아요.
이번 환경 변수의 이름은 모래광대 버섯입니다. 주로 보안 콘솔 근처에서 볼 수 있는 버섯인데요. 사용할 시 몸을 숨길 수 있는 연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루미아 섬의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주겠네요. 이번에는 진짜 식물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봤던 것들 중에 가장 꽃처럼 생겼어요. 한번 건드려볼까요? 우와, 근데 여기가 어디죠? 이번 식물의 이름은 하늘나리입니다. 장애물이 많은 지역에 보이는 식물인데요. 하늘나리는 발동 시 주변 범위의 대상을 모두 날려버리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식물은 좀 많이 위험하게 생겼는데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한번 건드려 봐야겠죠. 오, 폭발이 일어났어요. 이번 식물의 이름은 폭탄 열매입니다. 폭탄 열매는 발동 시 반대 방향으로 부채꼴 모양의 폭발을 일으키는데요. 보이는 것만큼이나 꽤나 아프기 때문에 싸울 때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폭탄 열매는 주로 변이체 동물 근처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변이체 사냥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루미아 섬의 환경 변수까지 알아봤는데요. 날씨에 이어서 환경 변수까지 실험이 더욱 재밌어질 것 같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신규 업데이트 사항은 적 섬멸 연출입니다. 아, 방금 싸움 내가 캐리한 싸움인데 나는 뿌듯하지만 보는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막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잖아요. 드디어 루미아 섬에 적 섬멸 연출이 추가됩니다. 상대팀의 플레이어를 모두 처치했을 때 나오는 터미네이트, 그리고 극적인 상황에서 적을 전부 처치했을 때 나오는 클러치 등은 실험에 참가한 여러분들에게 더욱 멋진 경험을 선물해 줄 것 같네요. 시즌4를 맞이하여 실험에 신규 실험체 특성이 추가됩니다. 신규 특성의 이름은 혼돈으로 세 가지 메인 특성과 여섯 가지의 보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규 특성 카테고리 혼돈은 강력한 추가 피해와 스킬 사용을 보조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신규 특성의 메인 특성들을 살짝 소개해드리자면 추가 피해와 스킬 쿨다운을 감소시켜주는 스텔라 차지, 짧은 시간 내에 큰 피해를 입혔을 때 치유 감소와 지속 피해를 더해주는 도깨비 불, 그리고 친숙한 병력이 있습니다. 기존 파괴 특성에 있던 병력이 혼돈 특성으로 이전되었는데요. 그래서 파괴 특성의 빈자리에는 순간적으로 강한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신규 메인 특성 엑셀러레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특성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페이지 내 시즌4 컨텐츠 로드맵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추가된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즌4를 맞이하여 다양한 아이템 효과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아이템 효과들은 기존 실험체들이 담당하던 역할을 조금 더 특색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타겟팅 포드라는 아이템은 팀의 선두에서 이니시에이팅을 하거나 아군을 보조하는 실험체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아이템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스킬 증폭 실험체들의 피해량을 높여줄 영혼 수확, 원거리 딜러 실험체들을 위한 연장 총열 블래스터 탄환, 유틸형 실험체들을 위한 명경 지수, 브루저들을 위한 돌풍이나 현란함 등 다양한 아이템 효과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된 많은 아이템 효과들의 상세 내용들은 고정 댓글의 로드맵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새롭게 찾아온 시즌4 선셋의 변경점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빅 시즌을 맞이하여 다양한 변경점들이 추가되었으니 5월 23일 신규 시즌4 선셋을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캐스터 신일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